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이쪽은 시골길에 위치한 돌담인데요. 신기하게도 씨가 날라와서 이 돌틈에 부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래는 호박도 잘 자라고 있죠. 이 기력을 북돋아주는 채소로 알려진 부추는 예로부터 인삼, 녹용보다 더 좋아 처음 나는 새싹은 양반의 밥상에 오르는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이 부추 씻은 첨물은 아들은 안 주고 사위에게 준다는 말도 있는데요. 아들에게 주면 좋아할 사람이 며느리이니 차라리 사위에게 먹여 딸이 좋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며느님이 참 섭섭하겠어요. 이 첨물 전구지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부추를 말합니다. 이 부추는 별명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남자의 양기를 길러준다고 기양초, 과부집 담을 넘을 정도로 힘이 생긴다 하여 월담초, 운우지정을 나누면 초가상관이 무너진다 하여 파옥초라고도 하며, 장보고 가면 오줌줄기가 벽을 뚫는다 하여 파벽초, 부부간의 정을 오랫도록 유지시켜준다 하여 정구지라 했습니다. 이 부추의 유래를 살펴보면 옛날 어느 지방에 색을 밝히는 한 부인이 살았는데요. 남편은 거시기가 여름에는 쓸만한데 겨울이 되면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니 여름에는 남편에게 부추를 자주 먹였는데 겨울에 못 먹여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 후로 그 여인은 한겨울에도 부추를 부뚜막에 심어 남편에게 먹였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부뚜막에 심어 먹는 채소라 하여 부추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참 현명한 부인이네요. 이 본초 광목이라는 책이라는 책에 보면 부추는 온신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신이란 신장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말로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이 생식 능력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양기를 끌어올린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고정이란 해주고 정액이 쉽게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 사정을 너무 일찍하는 남편들에게 부추는 참으로 신묘한 채소입니다. 부추는 이 부위별로 효능도 다른데요. 먼저 부추 씨앗, 구자라고 하는데요. 부추 씨앗은 남성 정력 증가, 발기 부전, 조루 등의 이 부추 씨앗이 가장 효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잎부터 줄기를 구채라고 하는데요. 이 비장과 위장, 대장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부추 뿌리는 구근이에요. 구근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는 양기를 길러서 정력을 증강시키고, 체내에 차고 탁한 습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정력에는 씨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은 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추 대표적인 효능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많은 이 찌개 종류를 만들 때 부추를 충분히 넣어주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에도 좋습니다. 부추에는 철분과 칼슘, 그리고 비타민 C와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간의 채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부추가 간의 주요 기능인 해독작용을 보조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력이 좋은데요. 부추는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천연 피로회복제로 알려져 있는 황알린이 함유되어 있어 부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이 높아져 정력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부추의 효능에는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몸의 묵은 피를 배출시켜 만성적인 허리디스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를 잘 돌게 함으로써 냉대하증이나 하복부 냉증, 수족냉증, 불임증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암 예방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을 쉬는 과정에서 이 몸에 들어온 산소 중 2, 3%는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서 활성산소가 됩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 중 무려 90%가 바로 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종 암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이며 인간에게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 또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체내에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주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생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부추는 이런 활성산소를 무려 79%나 제거하는데요. 2003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부추를 장기 섭취한 힌지액에서는 활성 산소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하이드로 히라디칼이 간에서 73%, 피부에서는 79%가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부추에 든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미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꼭 잡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뛰어난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부추에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은 이 호박 중 늙은 호박의 4배 이상, 애호박의 19배, 그리고 배추보다 무려 83배 이상 많습니다. 물론 이 부추를 먹으면 이 부추에 든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이 클로로필, 글루타티온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이외에도 부추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와 대장을 예방하고 매운맛은 신경을 안정시켜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해요. 그럼 사용 방법도 알아볼까요? 먼저 구자탕, 씨앗이죠. 씨앗 복요법입니다. 10월에 씨앗을 채취하여 식초물에 하루 정도 담가 둡니다. 그 다음 말려서 볶습니다. 구자 8g에 물 1리터를 넣고 1시간을 끓여서 하루 동안 수시로 복용합니다. 다음은 뿌리예요. 구근탕이라고 하는데요. 5월에 캐서 뿌리를 잘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립니다. 구근 10g에 물 1리터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서 물처럼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이는 하루 복용량이에요. 이제는 잎과 줄기죠. 구채주스라고 하는데요. 잎 줄기 50g에 요구르트 20g을 넣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하루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합니다. 부추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열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여름철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꿀이나 쇠고기처럼 열을 내는 식품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위통이나 설사,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부추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